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만 저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체육 받으세요. 체육 받으세요. 체육 받으세요. 네. 혹시 자막 혹시 시편 47편 6절 가능할까요? 네. 시편 47편 6절 보이시죠?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우리 고백이 우리 찬양 속에 묻어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37편 4절도 좀 부탁드릴게요. 시편 37편 4절. 47편 6절만 하고 네. 37편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 나오네. 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사랑을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 소리 높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 주님 앞에 나와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계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 주님 앞에 나와 나와 찬양 드리며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 소리 높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나 주 안에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교회에 원수를 묻네 나 기뻐하리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 상관없이 내 마음을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찬양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정말 상처가 많은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나왔지만 이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정말 다윗이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췄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은 그러시고요. 그래서 또 기뻐하는 찬양할 수 있지만 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시편 2편 7절입니다 성경이 있는 분은 아 내가 성경을 안 들고 올라왔네 이런 예. 시편 2편 7절 한번 예. 아, 앞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서요. 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시 돌아보세요. 처음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영을 전하여. 이게 성령할 때 영이 아니에요. 명령할 때 영이에요. 내가 선포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내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들 삼아주셨더라고. 근데 보세요, 다윗의 그 아들의 권세는 흘러흘러서 예수 그리스도 때 완성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죽기까지 낮추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낮추셨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요. 준비됐나요? 죽기까지 낮추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순복하시고 낮추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뜻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힘들어? 지쳐? 그때마다 찾아오세요. 힘들다고 떼쓰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조용히 이야기하십니다. 조용히 손 내미십니다. 근데 그 손을 보면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고 그 예수님을 바라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에게는 온갖 우리를 향한 조롱과 상처가 그대로 다 가진 상태에서 나의 상처와 나의 조롱과 나의 피가 너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지쳐란 곡을 할 건데요.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께서 그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힘든 거 알아. 네 눈물 알아. 하지만 내 손을 봐. 나를 봐. 넌 내 아들이야.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전혀
조용히 다가와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합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장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힘들고 일어날 일 주여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라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짜증난 그 손 눈물 닦아주시고 나에게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아들이다 날 사랑
늘고 지쳐 나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리며 못 잡는 그 손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보내신
날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해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비로 날 구하사 죄에서 끊기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비로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급히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주시고 미련하고 원망하기를 좋아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가오시고 아버지 못 박힌 손으로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끊임없는 하늘의 사랑에 아버지 우리는 또 육신을 좋은 길로만 쫓아가며 아버지의 십자가 길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나 육신의 길을 가며 아버지 옆에 부끄러운 모습 그럼에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달라라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사단의 근세는 끊어지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 하나님, 그 피값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의 피값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을 믿고 세상을 따르던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망하는 걸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잠깐의 놀람은 있었지만 어느새 남유다 또한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호세아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찢어졌을지라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노라고. 내가 너를 갈기갈기 찢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노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늦지 않았다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늦지 않았다. 돌아오라고. 호세아 6장 1절 혹시 가능하세요? 자막.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내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변치 않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금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주 오셔서 그의 빛이 우리 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주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라.
마침내 주 오셔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눈물을 뚫고 큰 눈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르시도록.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미련한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변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우리 가족 가운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아니 내 자신에게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기다리시며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련하여 아버지께서 끓는심정으로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하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련하여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살길만 찾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음성 가운데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의 그 복음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시는 그 복음은 어떤 환경에도 제약받을 수 없으며 어떤 일로도 뒤로 물러설 수 없으며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열방으로 뻗어나가야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그 살아계시는 복음을 저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어달라라고 이 시간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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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가시려서 어떻게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여호와께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학교에 기다릴 때 아버지 우리 기다릴 때 기다릴 때 아버지 우리 모르지 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주셨다 우리 온전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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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 처럼 밝게 살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처럼 밝게 살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며 그 피값으로 우리 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이든 사람 관계의 문제이든 아니 그 어떤 질병의 문제이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치유케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사 우리의 죽은 세포도 살리시는 아버지께서 암덩어리를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개화되고 노화되는 세포들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아들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지만 아버지께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각자가 문제가 있다라면 아픈 곳이 있다라면 아픈 곳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중에서 아픈 곳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대상하여 그 사람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을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면 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라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들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달라고 의의 도구로 삼아달라고 아버지 나를 고쳐달라고 우리의 절박한 심정으로 아버지 세상에선 답이 없다라고 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치유 응답하여 달라고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사를 바라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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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러분 스파게 내 스파게 내 여러분 스파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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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저렇게 내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 믿는 자에게 아버지여 보이지 않을 저렇게 믿는 자에게 다시 나오셨사오니 아버지 이런 소리가 믿는 선진들과 같이 아버지에게 믿으옵소서. 아버지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노력을 주고 아버지 머리로 믿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 믿는 지가 아시고 믿음에 대한 결단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삶을 가리게 됐음을 가리게 됐음 아버지 간절히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여기서 삶을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여기서 삶을 가리게 됐음을 가리게 됐음 아버지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가리게 삶을 가리게 됐음을 가리게 됐음 아버지 여기 끝까지 여기 가리게 될 수 없어서 아버지 근처에 여기서 배워버리게 없어서 아버지 배워버리게 됐음을 가리게 됐음을 가리게 됐음 아버지 근처에 진행이 나오는 게 되게 없어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옛날에 들어간 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열린 삶을 가리게 됐음을 가리게 됐음을 가리게 됐음 아버지 위에 있는 내가 저리 가리게 숨을 가리게 숨을 가리게 숨을 가리게 숨을 가리게 아버지 위에 없는 내가 숨을 가리게 내 숨을 가리게 아버지 세상 없는 내가 가리게 숨을 가리게 숨을 가리게 아버지 머리가 저리 가리게 숨을 들어가시고 아버지 여러 개 저리 가리게 하나 둘 개 기침 머리 들어가시고 아버지 숨을 세상에 있는 게 없어서 주의 여러분 숨을 가리게 내 숨을 가리게 숨을 가리게 아버지 예수 이름 숨을 가리게 아버지 더러운 기침 머리 들어가게 따라갈 지 없다. 아버지 저주의 사탄을 끊을 지 없다. 아버지 여러 개 저리 가리게 하시고 아버지 처형을 깨워 없어서 아버지 육신의 재명에 묵혀진 자 되지 않게 없어서 아버지 거듭 육신의 재명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자유함으로 얻어서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자유함으로 얻어서 아버지를 위하여 살밖에 없어서 아버지 향하여 살게 없어서 아버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아버지 육신에 묵히지 않게 없어서 아버지 영광이 너무나 살밖에 없는 소리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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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누구의 잘된지를 깨닫게 없어서 당당하게
하게 없어서 내 남의 눈깨도 있으면서 아버지 주님께 내 눈을 열정 물리시고 아버지 누군지 깨닫는 자들 내가시고 아버지 세상에 저리 있는 게 제가 여러분들 있으면서 아버지 사람의 시선이 주님께 내 눈을 열정 내가 없어서 담대함을 그렇게 열어서 물건을 그렇게 물건을 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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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드리겠습니다. 용서의 아버지, 아멘. 과거가 어떠하든 오늘 새 사람으로 출발할 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것마다 소원대로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응답받는 그 열쇠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들이 효자 되는 길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하며 사는 길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의의 핑계의 삶입니까? 아멘. 주여, 이 밤에 다 응답받아 말씀대로만 살게 하셔. 아멘. 생활로 남에게 증인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어떤 형편이든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넉복 있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그래도 됩니다. 자, 여러분과 전 잘 되길 원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보단 하나님은 더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을 안 받으면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을 줘요. 아멘.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복을 못 받아서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복을 안 줘서 어렵다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천지 창조를 우리 요구 받고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들어요. 아멘. 부족함이 없도록 했어요. 아멘. 그 후에도 또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을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다 준비해 놓고 그래 또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은 앞에 다 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가 못 받은 건 내 잘못이지. 아멘. 근데 여러분 잘못 전에 이 목사 잘못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 저 목사가 가짜면은 전부 끌고 지옥이다. 아멘. 로마서 17장 16장 참 마지막 절 17, 18 읽어보세요. 내 이름 팔아가지고 지 먹고 살라고 배마 채우고 앉았다. 아멘. 그런 인간들 지금도 지 이름 내길 좋아합니다. 아멘. 그 유럽에 그러다가 2000년 만에 다 망해 먹었어요. 아멘. 지금도 내가 그 사람 아닌가 이 말이야. 우리 누구에게 돌 못 던져요. 저하고 누가 상담을 한번 갑니다.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척 해도 거짓말쟁이고 조상의 그 폐액 때문에 당신 한평생 고생하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라에 역적같이 살고 남 세금 많이 내가 당신 생활에 돕도록 해야 되고 자손들도 거기 또 빠지고 그게 인생살이다. 아멘. 그러니까 어느 종교나 어느 천학이나 어디서도 되는 길이 없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이 자리는 왜 오셨느냐? 응답받으러 왔지. 아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받으러. 아멘. 마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멘.
기도가 제일인데 기도해봐요.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가짜 기도를 하고 돌아다니겠습니다. 응답 받는 그 기도 하려고 왔지요. 오늘 저녁 응답 받는 기도가 뭡니까? 그거 다 원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렵게 했어요.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뭐 지금 원하는 그 기도를 지금 해봐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준다고 이러시는데 하나님은 네 앞에 다 갖다 놨다고 그러셔.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내가 아무리 살아봐도 안 되는데 사람이 무슨 만든 종교 사람이 뭐 한다는데 거기에 무슨 응답받으러 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사람 구실하는 사람이 있나 이 말이요. 요한 3서 2절이 뭐요? 영혼이 잘돼 천국 가게 된 사람은 땅에 하는 거 범사에 다 잘되게 하고 몸에 건강도 준다 그랬고 자손 천만대가 잘되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모르고 뭐를 서툴어서 여러분과 제가 고생스럽게 기도하면 응답받도록 그래 놨을까요? 너무 쉽게 해놓으니까. 너무 쉬운 것은 너무 어려운 것만 아는 사람은요. 지금 미적분 잘 푸는 사람한테 뭐 갖다 대면요. 아주 신차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쉽다고 그 깔보다가 못해요. 길에 흔해 빠진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 잡는 거 그거요. 돌멩이 모질에 골리앗 못 잡을 거요. 그런데 군사들이 그 다 모여가지고 골리앗 하나 못 잡아요. 그런데 다윗은 돌멩이로 가지고 잡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미국이 국방선거 가보신 분 알지만요. 오각형이요. 다윗의 물맷돌 다섯 오각형. 미국이 지금도 조금 하나님 사랑받는 거는 뭐든지 성경에 있는 거 좋은 거는 다 해보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이 사단 계계부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왔다는 거. 여러분께 제게 주어졌다는 거. 이거로 가지고 한번 멋있게 살자 이 말이요. 멋있게 한번 세계 살려봐.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모두 기도했다면 응답받는 막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너한테 내가 어쩔 수가 없다는 자기가 약속한 그 복을 우리 받아보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 없이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그건 무당 은리 아닌가 몰라. 그런 응답은 마태복음 5장 44, 45절 무당의 응답이에요. 그걸 갖다가 아 우리 기도회가 응답받았다. 그래 하나님 비밀 4단계 회개했더냐 물으면 몰라요. 그것도 모르면 응답받았다. 그 무당 동생이거나 은리거나 안 그러면 쌍둥이거나 친구거나 무당이 무슨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전국 다니면서 무당들 사는 거 보세요. 무당치고 제대로 사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복 빌어달라 그러니 자기도 못 사는 사람이 무슨 복을 빌어줘. 참말 한심하지요. 그러면 다른 종교는 거기나 거기나 도토리 키재봐야 거기나 거기나 전부다 전부다 1m 안쪽이요. 오늘 전능한 분 이분께 응답받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 열쇠 받읍시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그네 인생 길에 기도할 일도 많고 기도할 때는 응답 받아야 되지. 기도해놓고 응답 못 받을 바에요. 그러면 기도 하나마나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응답 받길 바래서 별의별 짓 다 하고 온 데로 다 뛰어다녀보고 그러다가 정말 이곳까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 누구의 은혜인지 처음부터 그냥 구부러지고 아무데나 앉았는데 이 자리가 된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 어쨌든 복 있습니다. 기도는 전능자의 전능자가 못하는 게 없어요. 전능이요. 그 전능자에게 여러분 제가 소원으로 올렸던 걸 다 받는 게 기도응답이요. 그래 오늘 기도응답 받는 열쇠 받으세요. 아멘 하는 사람 그 열쇠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열쇠 받으라 이 말이요. 이 열쇠 받으라. 아멘이요.
그 어느 종교나 가면은 저기 가서 뭘 뱅뱅뱅뱅 돌다 오느라 별거 다 시키는데 추운 겨울에 뭐 얼음 깨고 정신 차려가지고 하라 그러는데 얼음 속에 들어갔다고 정신 차려 뭐 얼음 속에 미꾸라지들은 전부 정신 다 차렸겠네.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냉장고 안에다가 얼어 죽었다 그러는데 그 정신 차리고 죽었겠네. 아니에요. 찹다고 정신 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를 할 때마다 받아주는 약속은 우리를 죽도록 하거나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누구든지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자답게 했지. 전능다 잡지를 못하면 너는 이래 안 되고 너는 저래 안 되고 너는 오늘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요래서 안 되고 전부 이유만 내놓지요. 그런데 우리 전능한 하나님은 아니요. 누구든지 오늘 이 시간 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된다. 이 복을 다 받으러 오셨어. 이 복 받아서 나도 나라도 살리는 사람 되라고. 아멘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그 귀한 걸 한마디로 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참. 목사님 전에 그 들었는데요. 그 전에 들었는데 왜 응답 못 받아? 응답 못 받는 거 들은 게 아니야. 응답을 받아야 내겠지요. 여러분 응답 받는 거 그치 좋은 게 없어요. 전능한 그분의 여러분이 한국의 어느 재벌에 양자 되었다가 그분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면 잘못하면 집에 앉아 희초리로 몽디로 얻어 터지는 게 하나 될 거예요. 양아들 되었다가.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의 양아들은 절대로 남에게 뭐 하는 게 없고 도와주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다 들어주는데 누구 걸 들어주냐? 내 아들 된 사람. 내 아들 되었다고 다 되느냐? 내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네 속에 귀신을 쫓아낸 사람. 귀신을 안 쫓아내면요 전부 자기 좋도록 하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안 줘요. 그렇게 종종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았다 해놓고는 자기 좋도록 하면 그 기도 응답 아니에요. 그건 무당 언니 응답이지 귀신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짜들은 보면 전부 지 좋은 게 응답이래요. 예수님이 자기 좋도록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죄 내 죄 뭐 한대 져요? 네 죄 네가 져라. 네 죄 질 때 내가 쳐다봤나 근처에 있었나? 얼마든지 답이 나오지만은 우리 주님 그래 안 했어. 너 조상이 죄 진 것도 내 거. 네가 죄 진 것도 내 거. 네 자녀가 진 것도 내 거. 뭐 하려고 지금 용서해 주려고. 그게 전능자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모두 괴로우신데 그 죄 때문에 괴로운 거 오늘로 끝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네 기도 응답해 주마. 지금 네가 그 놈의 죄 때문에 잠도 잘 못 자다가 잠그대로 김 사장 죽인다. 눈 떠보면 아 꿈이었구나. 아 떳떳한 땀이 아니고 식은 땀이 흘렀구나. 조금만 더 식으면 아이스크림 되겠네. 이렇게 우리의 현실 속에 고통으로 삽니다. 여러분 종종 뭐 부모님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폐역으로 자녀들을 한평생 고생으로 죽인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놈의 자식아 이럴 때 내가 밥을 안 먹여줬나 학교를 안 보냈나 이래가지고 할 일 다 했다고 큰소리쳐. 그렇게 회개할 일이 있나? 그렇게 전부 자녀가 부려져요. 폐역을 뒤집어 쓰고. 그게 자녀가 부모 말 안 듣는다는 신명기 21장 18절 아니요. 내가 먼저 폐역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건 당신이 해야 내가 하지. 이거는요. 빠당가 치전가 그 조건이요. 당신이 나한테 요래 함으로 나도 하겠다. 이거 빠다 조건이요. 빠다 하면 치지고. 하나님은 저쪽에서 뭘 하든 놔놓고 내 복 받으려면 내 할 도리 해라. 제발 좀 말씀대로 당신이 해야 내가 하겠다. 그 조건 내걸지 말고 나만 할 도리 하세요. 남편이면 남편 도리, 부인이면 부인 도리, 자녀면 자녀 도리, 부모면 부모 도리.
내 할 것만 하자 이 말이요. 이 자격을 갖추는 게 바로 아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응답을 못 받아놓고 어찌하면 응답 받는가. 지금 그렇지. 오늘 저녁에 이제 열쇠가 나오는구나. 열쇠를 가지고도요 거꾸로 끼우면 안 들어가. 여러분 열쇠 집에 가지고 가서 거꾸로 한번 꼽아보세요. 한 달 있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든지 열쇠가 있어도 바로 맞추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 하나님은 너 내 아들 되고 귀신만 쫓아내라. 그러면 뭐든지 내가 응답 받아주마. 아멘입니까? 자 그래놓고 로마서 8장 3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그 전능한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안 아꼈어요? 바로 나 때문에. 나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좀 사랑한 것과 저쪽은 안 사랑하는 것과 제발 좀 대도 안 한 거. 사모님이 날 보고는 말이야 악수를 안 하고 누구 보고는 악수하고 악을 쓰미 수고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 그 대도 안 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벌써 여러분과 저를 여기서 누가 무슨 대접을 하시든 전능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 소원대로 되게 해주려고 죽이기까지 다 했다. 나는 그 사랑받고 있다.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 아닙니까?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된다 이 말이요. 돼요. 오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은 여러분 뭐든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여줬다. 그 사랑이면 최고요. 그건 지금 누구든지 받게 돼 있어. 내가 사랑한 만큼 받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뭐 그 한 거 섭섭한 거 이거 기억지 마세요. 여러분 보면 꼭 거기서 거기 뭐에서 나오느냐. 시기 질투에서 나오거든. 시기 질투는요 사탄이요. 육에 속한 자다 이 말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 육에 속한 그건 구원이 없어요.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니까 이거 다 해당됩니다. 서울도 다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냥 안 줘요. 아들과 함께 뭘 주냐? 모든 것을. 그렇게 여러분이 아들하고만 갇히면 되면요 뭐든지 다 받게 돼 있어. 그럼 이 아들이 대체 누구냐? 이게 이제 문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거 다 주니까 뭐든지 아들만 같이 하면 다 되는데 아들과 함께 했다고 그 모든 거 그냥 다 주느냐? 은사로 준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열쇠를 내걸어 만들 것은 아들 되는 거하고 은사하고. 그러면 이 아들이 뭐냐? 갈라디아 3장 16절 찾아보세요.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 하미 나 응답 받았다미 아들 그리스도도 모름이 4단계 해결 안 하고 응답 받았다. 그 전부 귀신 장난이에요. 무당이 여러분 돈 받아 먹고 속이면서 장난하듯이 바로 자기가 자기한테 그래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아들과 함께 준다 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구냐? 아들 하나뿐이요.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면 아들 하나뿐이요. 그 자기 자식이 바로 하나뿐인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자, 한 목소리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아들과 함께 여러분 소원 뭐든지 기도 다 들어줘요. 그러면 아들이 누구라 계세요? 하나뿐인 그리스도요.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도 그냥 쌀 몇 가마에 받았다 집 한 채 받았다 이거는 한계서이고 그분이 어느 재벌이라면 재벌만큼이고 전능자면 전능한 것만큼 이 바로 아들이 되면
상속을 받아요. 그렇게 이거 엄청난 약속이 복이지요. 그럼 여러분은 한 가지가 필요해서 기도를 해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아들과 함께하면, 아들과 함께하면 내가 원하는 고구마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거 전능자면 전능자 걸 다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준다는 이 엄청난 약속이 세계 어디 있어요? 어느 종교가 있고 어느 철학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 되면 4단계 회개하면 양자 되지요. 너 내 양자 되면 지금 기도하는 응답 주고 나머지도 네 마음대로 다 가져가게 해주마. 이 엄청난 복 약속. 여러분 지금 왜 못 받습니까? 양자가 안 됐다 소리죠. 그러면 양자 되는 게 그래도 안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 그래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안에 들어가는 게 뭐요? 골로새서 1장 27절 그도의 비밀 아니요. 4단계 회개 아니냐 이 말이요. 그 4단계 회개도 안 하고 어떻게 아들이 됐나 말이요. 응?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들 되는 것부터 먼저 되라. 아들과 함께 내가 응답할 테니. 그럼 여러분 병을 못 고친다. 아들이 안 됐어. 돈 미푼도 응답 못 받아. 아들이 안 됐어.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남 돕는데 먼저 네 가정 네 식구부터 먼저 도와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6장의 약속이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의 형제 내 가족부터 먼저 돕도록 되어 있는데 내 가족도 안 도우면서 남 돕는다는 게 그게 주책이요. 아멘. 종종 보면 술 먹고 기마이 좋은 사람들 보면 집구석에 와서 부인에게요 돈 만 원도 안 줘. 그런데 어디 가서 팁은 5만 원을 기본으로 주고 앉았어. 그게 참말로 망해먹어도 더럽게 망할 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은 응답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조건 있다. 아들과 함께 하겠다. 그 아들이 누구로겠어요? 그리스도가 뭐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아멘. 여러분과 저 속에 들어오는 비밀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4단계 회개했다고요. 했는데 왜 응답을 못 받아? 그런데 놀랍지요. 로마서 11장 7절에 너 기도하고 응답 못 받았나? 너 악인이다 악인. 아멘. 너 완악해서 그렇다. 아멘. 로마서 11장 7절의 기록이요. 아멘. 응답 못 받았다고요. 넌 악인이요. 하나님이 지금 지적한 거예요. 아멘. 응답 받았다면 내 아들 그리스도 안에 4단계 회개로 들어온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응답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주고 싶은데 그냥 응답만 받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 그 다음에 또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아멘. 응답 받는 그 순간 내 아들 됨이 받아라. 아멘.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그냥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좋지요. 아멘. 그래 좋은 거 하라는데 왜 그걸 안 해요? 주여 그런 거 놔놓고요. 나 이거 건지렁이나 얻게 해줘서 그 다음에 내대로 뭐 길에서 거지가 돼가 빌어먹어도 괜찮은 게 근데 하나님 사랑은 아니야. 너 그 아픈 거 그거 내 아들 되라고 내가 그랬어요. 내 아들 돼가지고 냉장고도 네 맘대로 긴꼬도 네 맘대로 그거 간다고 또 어디 가서 긴꼬를 하지 말아요. 저 무식한 사람 이렇게 해요. 그걸 갖다 금덩어리 때렸다가 금고. 금고도 내 맘대로. 모든 건 내 맘대로 다 하라. 그러면서 오늘 이거 받아가지고 하라. 그렇게 그 지금 불편한 거 그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자기 아들 좀 되라고. 그 아들 되라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그냥 뭐 하나 주고 그로 그칠 게 아니라 그 지금 불편하고 안 되는 그 안타까움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면 돌아온다면 여러분과 저를 전부 양자로 삼아가지고 지금 문제 있는 것도 응답 주고 뭐든지 멋있게 살도록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양자 될 때 조금 전에 다리 밑에 거지가 이렇게 왕 된다는 거 보여주라고 그게 영광 돌리는 거라고 다 받아가지고 하라고 그런다 다 받으라고 아멘요 아멘이니까 그걸 받게 하는 게 아들을 통해서 비밀로 이룬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소망, 소망이 사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 비밀이 소망이요. 이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이 말이요. 소가 망하는 게 소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는 끝장난 인생이라도 다시 되는 그 소망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양자 아들 될 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는데 마 나 같으면요, 아이고 저 하는 꼬라지고 우대 조상 꼬라지고 그 전능한 하나님을 비방하고 쑥덕거리고 욕하던 거 생각하면 기도 응답도 봐가지고 한 반쪽이나 주고 치아버리든지 이러고 싶더만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은 다 기억도 안 하고 용서하시고 그 아들 그 사단계획의 그 이름으로 용서 다 하고 그러면서 양자 삼아가지고 지금 필요하다는 것도 주고 그렇지 않다는 것도 다 주어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하는 게 응답이다. 그런데 이 첫째 뭐하러 해요? 아들, 아들, 아들과 함께는 네가 내 아들 되라 말이야. 양자 되라 이 말이야. 왜 내 친아들 죽이지 않느냐 너 때문에. 그럼 너 양자 되라. 그러면 양자만 되면 다 주느냐? 아니다. 내가 너한테 복 주어도 네 속에 귀신들만 전부 귀신 앞에 가서 딴짓하고 앉아. 우상 건물 짓고 우상 귀신들 너도 나도 다 망하고 나라까지 망할 거 그 따오시시나 하고 하니. 그래서 내가 그런 복은 안 준다. 아, 그래도 복 많이 주던데요. 두고 봐라. 시간 차이 보이지. 몽창 내가 망하게 한다. 그게 하나님 66권의 약속이요.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아들 되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들 되는 그것으로 출발해서 마지막 뭐가 있어야 줘요? 은사. 이 은사는 종종 가면 똑똑하면 우리 선생님이 은사라네 또. 그런 은사가 아니고 이 은사는 성령을 말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가 천태만상으로 많지만은 그 성령은 근본 똑같아.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로 아들 되고 양자 되고 성령 받아야 너한테 응답하겠다.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필요한 것 그 나머지는 같이 깨야 다 주겠다. 자, 응답은 아들과 함께 은사로 뭐든지 다 받는다. 아멘이지요. 자, 그러면 아들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 은사가 대체 뭐냐 이 말이요. 4절 한 절만 짧으니까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은사는 무슨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뭐 별걸 다 하죠. 성경대로 한다면 가르치는 은사, 능력 나오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뭐 방영 통일하는 은사. 그러나 성령은 똑같아. 아멘. 한마디로 아들 되고 성령 받아야 준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아들 되고, 아멘. 성령 받아야, 성령 받아야. 기도 응답 받는다. 받는다. 아멘이지요. 아멘.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뭘 안 줘? 다 주겠다 이 말이야. 다 주겠다 이 말이야. 저는요, 참말로 이게 다 주겠다는 소리가 어떨 때는 꿈도 안 꿨어. 꿈도 안 꾼 게 막 와요. 상상도 안 한 게 막 와. 너무너무 놀랍게 그러고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는데 뭘 하고 있느냐? 그런 거 받으려고가 아니라 내 팔자 고치는 게 양자 돼야. 행복이 내한테 하나님 주기 때문에 나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 행복하는 거 그걸 누가 방해할 수 있어? 바로 내 속에 조상귀신 해결 못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응답 받으라고 하나님 하시고 여러분은 기도를 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못 받느냐? 양자가 안 돼. 그래도 안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도 안에 들어가려면 다 용서해야 되지요. 내가 세례받아 죽어야 되지요. 그래야 은사 성령까지 임하지요. 그럼 여러분이 뭐 보면은 지 생각 이론에 딱 서가지고 그게 뭐 사상가라나 사상 동네요. 이사 오면 사상이요. 모래우이가 사상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은 뭐든지 다 주는데 아들 되라. 성령으로 귀신 쫓아라.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으로 귀신 쫓아야죠. 왜? 여러분이 귀신 든 채로 재물을 얻으면 그 재물 가지고 귀신에게 끌리다님이 엉뚱한 짓 하느라고 고생 막심이요. 종종 보면 부모님은요, 새가 빠지기 막 고생을 해서 발바닥이 곰 발바닥보다 더 연물도록 다녀가지고 돈 좀 벌어놓은 게 몇 푼 안 되지만 그걸 자손에게 물려주면 자손은 속에 귀신만 들었지 아무것도 모르네. 아멘. 그러니까 그놈은 재산 까먹느라고 고생고생하다 다 없애버려요. 아멘. 여러분, 그런 분들 뭐 때문에 고생합니까? 지금 아들 되고 귀신 쫓는 것만 하면 부모 거 받은 것도 유지하고 더 잘 되게 해주는데. 아멘. 다 주는데. 아멘. 여러분 소원이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길 바라지요. 아멘. 그럼 여기서 뭘 대라 하냐? 아들부터 대라. 그 다음에 성령 받아라. 아멘. 그러니까 귀신 다 쫓아라. 아멘. 자, 귀신 쫓는 거는요, 이 성령밖에 없어요. 아멘. 진리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느 종교가 귀신을 쫓아 못 쫓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귀신 쫓는다 소리를 하질 않습니다. 근데 간 크게 무당이 한 번씩 귀신 쫓는다 해요. 정말로 쫓느냐? 지 속에 있는 귀신보다 큰 카페 가면 지가 절하고 눈치 머금이 뒤로 물러서 갑비리요. 근데 자기보다 약한 놈의 귀신 보고는 나가라 이러면 가면요, 그 놈의 귀신도 센 놈한테는 밀리 나가요. 그러면 그 빈집에는 돈 받아먹고 자기 귀신 센 놈이 들어가서 구설 여러 군 하면요, 센 귀신이 들어오거나 하면 나를 구달 무당이 없어져요. 그거 왔다가 다 절만 하고 갚으려.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신이 내렸다고 해가지고 쿵닥쿵 해놓고는 자기도 돌아댕김이 또 거짓말하고 돌아댕김이 구설하는 게 신 내린 무당이요. 돈 주고 큰 귀신 사연 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서 뭐를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느냐, 아들 되고 내 속에 우리 집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그럼 소원대로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 응답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복받기 원하시지요.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일 그래도 좀 남들 앞에 앞서가지고 일한다는 게 그래도 장관 자리일 거예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왜 그렇게 주책을 지기며 추태를 부리고 그 난리냐. 자기 속의 귀신은 지 맘대로 못하니까. 자기 속의 귀신은 지 맘대로 못해요. 자기 속의 귀신한테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왜? 성령님만이 쫓아내기 때문에.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건 성령밖에 없어. 그러면 아들 되고 성령 받아라. 그러면 아들 되면 뭐 양자가 돼서 전능한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다 받게 되고 거기다가 성령 받아 귀신을 쫓으면 뭐든지 네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마. 굉장한 약속이지요. 이게 바로 무슨 소리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이요. 에베소서 1장 13절이요. 여러분 집에 붙이놓으라고 하고 그거대로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이 말이요. 팔자 고치라 이 말이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밥 줘 하는데 밥만 달랑 갖다 주는 사람, 그럼 아가 또 숟가락 줘 숟가락만 달랑 갖다 주는 사람, 엄마 반찬 줘 하면 무슨 반찬, 온 차이가 반 차이가, 김치 줘 하면 김치 하나 달랑 주는 그런 엄마 여기 있으면 손들어 봐요. 그런 엄마 없어. 밥 달라 그러면 숟가락은 안 부탁했는데도 부탁이 돼 있고 반찬은 안 시키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다 갖다 놓고, 그게 어머니 아니요, 그게 아버지 아니니까, 그게 내 부모 형제 아닙니까? 그러면 육의 부모도 아는 만큼 하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한 걸 뭘 모르냐 이 말이요. 지금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받느냐? 아들이 안 돼. 4단계 해결 안 해. 거기다가 성령 받아 귀신을 안 쫓아. 그래, 두 가지 조건이 됐을 때 주겠다는 게 아버지요. 아들 되고 네 속에 귀신 쫓는 성령 받아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마. 아멘이지요. 그러면 이걸 갖다 한테 뭉쳐서 그런 생활을 어떻게 사는 게 그 생활이냐? 에베소서 1장 13절이에요. 아멘입니까? 집에 벽에다가 에베소서 1장 13절을 써붙이세요. 응답받는 거 써붙이라 이 말이요.
부산 제일교회 오시는 동안에 벌써 내가 기도 응답 받을 걸 가져온다 이 말이요. 왔다면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요. 그걸 받는 게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이요. 여러분 꼭 써붙여놓고 매일 그 말씀 쳐다보는데 제일 좋은 데가요 화장실 앞에 누워서 때 천장에 갈 때마다 벽에 문고리 있는데 거기다가요 에베소서 1장 13절 써붙여놓으면 누워가지고도 아 저래 하면 응답받지? 화장실에서 이래면 응답받지? 어쨌든 응답받아야 돼.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나는 그런 교회 안 가 엄마나 가시요 그렇게 해도요 앉아가지고 이러면서 에베소서 1장 13절 이게 답은 그래 자꾸 잡수면 그 건강이 와요. 그런 체질로 바뀌어. 여러분 응답 받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기 원하지요. 그럼 왜 못 받았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이 없어. 자, 한 목소리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랬으니까 응답 다 하마. 아멘. 아멘요. 아멘. 오늘요 에베소서 1장 13절이 되고 나면 다 받아! 아멘. 여러분 소원대로 돼요. 자녀들이 복을 받고 소원대로 되세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세요. 아멘이요. 당장 오늘부터 가서 써붙여요. 그놈은 그렇게 싫어하는 큰아들도요 에베소서 1장 13절 지금 그러면서도 그걸 먹어요. 시베리아 사막에서 36년간 말른 콩알도 생수를 자꾸 들어보면 물 붓나 이래 싸움이 싹 나요. 싹이 납니다. 응답 받아요. 이 말씀은 잡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꼭 응답 받읍시다. 응답 받는 나도 내 가정 되자 내 자녀도 되자 모두 소원대로 되자. 아멘이요. 다 같이 기도 드립시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로 아들 되게 하시고 성령받아 귀신을 쫓아버리게 하셔 기도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시고 그보다 모든 것 다 함께 주는 걸 받게 하셔 내가 잘되고 자세히 잘되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